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지퍼 계류와 이 펠트 수리에 대한 영상은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최초일 듯 합니다. 이 지퍼 펠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앵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구멍을 내는 일이에요. 일단 펠트는 이렇게 자를 수는 있지만 이 구멍을 내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의 샘플이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밑창이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표본으로 밑창 재단을 했습니다. 자, 이 펠트 똑같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곳에 구멍을 냈습니다. 이 구멍을 내는 일이 참 힘든 일이었어요. 도대체 이 구멍을 어떻게 낼까 고민했었어요. 목공용 이 드릴을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낼 수도 없는 사정이었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참 찾던 중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드릴, 일종의 보통 목공에서 쓰이는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이 톱날처럼 생겨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마치 칼 같은 느낌의 그런 절삭력을 가진, 이렇게 구멍에 넣고 드릴로, 전동 드릴로 뚫었던 거죠. 미리수는 12mm. 제가 처음에 이 구멍의 크기를 쟀는데 12mm 정도가 나와서 이걸 주문했는데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퍼 사시는 분들이 계류와 수리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드릴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집에서 다 누구나 갖고 계신 드릴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뚫어주면 됩니다. 일단 이 펠트를 일단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리페어 상품이라고 해서 플라이 샵분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한 판짜리로 팔고 있어요. 근데 이 한 판이 신발의 크기에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세 켤레는 아니고 3쪽 정도. 하나, 둘, 3개. 제가 아까 2개는 재단해가지고 지금 없는 상태고 딱 3개 나옵니다. 그래서 두 판을 사시면은 3켤레 정도를 펠트를 교체를 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 제품은 리틀 프리센트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펠트가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존에 얘네가 나왔던 이 제품보다 그렇게 내구성이 좋지 않아요. 몇 번 신다 보면 정말 금방 닳아 없어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펠트를 잘라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시로 갖다 붙이면 아주 오랫동안 지퍼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겨울철 이제 산천어 시즌도 끝나고 뭐 송어 시즌이야 뭐 꽤 한다지만 그래도 겨울철 출조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월동 준비, 내년 준비를 이렇게 펠트나 교체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주 즐거운 한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틀 프레젠트에서 주문해가지고 여러 판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여러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펠트를 잘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섬유줄로 되어 있어서 칼날이 들어가면 쉽게 잘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고릴라 본드 같은 걸로 붙이면 이게 이제 고릴라 글루라고 하는 폴리우레탄 본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주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것을 바닥에 바르고 그 다음에 펠트를 붙여주면 끝이 됩니다. 자, 이게 꼭 맞나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재단을 한 건데 이 앵커 부분이 쏙 딱 들어맞아야 아주 재단이 잘 된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재단 잘 됐죠? 뒷부분도 넣어서, 이게 12mm라고 하지만 이게 대단히 뻑뻑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조금만 주면 쉽게 다 들어가요. 위치 같은 것도 이제 기존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대로 하면
쉽게 들어옵니다. 자, 여러 개 복사해 놓은 다음에 붙이면 되겠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되면 지퍼 계리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단을 할 때 천천히 아주 여유를 가지고 해주세요. 급할 필요도 없으니까. 딱 들어맞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일단 이 바닥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드릴을 이제 힘껏 넣을 수 있는 이제 약간 종이판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판을 아래에 대고서 드릴질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드릴질을 했던 그 표시입니다. 이쪽 부분이 살짝 좀 아구가 안 맞긴 한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드릴 구멍에 대고 뚫어줘요.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여섯, 한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 정도의 구멍을 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펠트가 완성됐습니다. 카피본이에요. 자, 정확하게 잘 맞았는지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건 제가 아까 카피본을 만드는 거고, 이건 이제 지금 만든 거. 아주 자루 잰 것처럼 꼭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또 다시 띄우니까 또 새 기분이 나는 새 것처럼 된 지퍼 웨이딩 부츠가 나왔습니다. 자, 추운 이제 시즌도 끝나고 추운 겨울 낚시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집에서 한번 펠트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